민주당 중앙당의 검증을 통과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유능한 도지사가 유능한 도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노영민은 충북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겠습니다. 유능한 도지사, 유능한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가 유능한 충북 도지사감이라는 믿음이 생기려면 그의 과거를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유능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안 생깁니다.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던 때가 2019년 7월이었는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로 노영민 씨였거든요. 노영민 씨는 윤석열이 임명장을 받고 불과 한 달 만에 대통령 인사권을 뭉개고 짓밟았을 때는 뭐 했을까요? 이건 대통령에 대한 도전인데 응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가 했던 일은 윤석열이 정치할 리 없다. 이 한마디를 할 뿐이었습니다.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그 빼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걸 왜 민망해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1위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는 거, 이거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망해 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민망해야죠.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인데 당내 후보보다 당 밖에 있는 현직 검찰총장이 비여권 저 대선 후보 1위로 나오는 거. 이거 사실 야권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민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맞는데 주호영 원내 질문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거 민망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글쎄요. 윤석열 총장이 왜 저는 민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논객에게 바로 반박당하네요. 노영민 전 실장. 작년 초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현직에 있을 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무릎 꿇으려다 된통 저격당한 그 시점에 윤석열 징계안에 도장을 찍은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먹칠이 가해졌을 그 시기에 노영민 실장은 윤석열이 정치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태평하게 정치평론이나 했습니다. 윤 총장 지금도 뭐 그 정치적인 행동, 중립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후에도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총장직 그만두고도 정치 안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대망론에 대해서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검찰총장이 검찰권의 행사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와 연계에 대해서 오해받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내 윤석열은 정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어요.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문제입니다. 네. 그 야당이 얼마나 그 허약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그 동안의 인사가 코드 인사라고 야당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 경우를 보면서 그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그 동안 인사가 코드 인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느냐?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배신하고 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윤석열을 그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세웠으니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를 안 한 것이 입증된 것 아니냐 이 논리네요.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혀서 야당 대선 주자로 키웠다는 말입니까? 노영민 씨, 님도 미운 파 우는 아는 똥파리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발입니까? 노영민 전 실장, 윤석열이 앞에서는 중국 비난, 뒤에서는 중국한테 사과했다고 비판했지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과실을 어떻게든 모면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모양입니다. 그 말씀에 윤석열이 뭐라고 대꾸했는 줄 아십니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후보님께서 반중 발언을 하지만 뒤에서는 몰래 중국 측에 사과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입장이 그 민주당 분들은 참 없는 말도 잘 전해시네요. 윤석열이 깡패짓할 때 노영민은 무엇을 했는가? 조국 백서의 저자이기도 한 고일석 언론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쿠데타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청와대에서는 더 먼저 그걸 감지를 한 것이죠. 제 식으로 표현하면 반란군들을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런 기획안을 가지고 보고하러 갔는데 노영민 실장이 아이 이런 거 필요 없다. 기소 안 할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소통 잘하고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취지로 이제 보고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이제. 노영민. 그는 검찰 쿠데타의 희생양이기도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조국 전 장관을 싫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그랬다고 해요. 그 VIP로부터 사랑받는, 나만 사랑받고 싶어, 뭐 내가 제일 많이 사랑받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노영민 실장만 해도 정치하면서 알게 된 사이잖아요. 네네. 조국 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관계였단 말이죠.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욕구가 있을 때는 견제를 하잖아요. 근데 조국 장관 전혀 안 통하는 사람인 거지, 그게. 그렇지, 그렇지. 대통령과의 관계도 유별나고 기존 정치 문법으로는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말도 안 듣고 그런 식으로 많이 미워했다고 해요. 윤석열이 여기저기 칼질할 때 보고만 있었고 윤석열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요구했을 때 입 닥치게 하셨던 노영민 전 실장.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세웠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들 중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더군요. 한마디로 윤석열을 믿었다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의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네, 네. 완전한 찬성 입장. 오히려 네. 정부보다 더 앞장서서 찬성하는 네. 이제 그러한 입장을 보였다라고 아하. 저는 그 당시에 네, 네, 그렇게 네.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믿었다. 믿었다. 윤석열을 믿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반응입니다. 그 비서실장이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하리라고 믿었는데 속았다라는 네, 거예요. 네.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재판하는 판사가 속았다 그래서 그럼요. 책임이 면해지지 않듯이 그렇지, 네. 국정을 책임진 사람을 보좌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속았다라는 말로 면책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속았다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믿었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믿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여러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를 대서 그렇게 감찰을 해보고 징계를 청구했는데 그건 안 믿고 윤석열을 믿었다 하는 것은 정실 정치를 했다는 고백이나 똑같은 거예요. 충북 도지사 출마 좋은데요. 근데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유능한 도지사가 유능한 도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유능한 도지사. 유능한 도지사. 유능하긴 뭐가 유능합니까?